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살별입니다. 2024년 6월 25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연 병원을 향해서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달라, 그리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잘 돌아가던 의료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주범, 정부가 피해자인 병원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일인가요? 자, 오늘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기용 장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 만화한 얘기로 시작하죠. 자, 이어서 수련 병원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 완전히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던 전공의들을 이 의료 현장에서 다 떠나게 만들었던 주범이 지금 피해자인 병원을 향해서 전공의들을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잘 설득해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인데, 자, 조속히 사직 처리를 해줘라. 자, 지난 6월 4일에 뭐 업무 개시 명령, 진료 유지 명령, 그리고 사직서 수립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6월 4일까지 2월 말에 냈던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말아라 라고 요구했던 게, 압박했던 게 이 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도록 막고 있던 게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꼼수를 부려서 철회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뒤에서 뭐 어떻게 했느냐. 2월 말에 낸 사직서를 6월 4일자로 사직 처리해 줄 것을 각 병원 측에 압박한 게 이 정부입니다. 그 말은 뭔가요? 아니, 2월 말에 사직서 내고 나갔는데 그동안 월급 한 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사직서 처리를 6월 4일자로 해주라는 것은 3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꼼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이런 꼼수를 부리니까 이게 정말 완전히 정부가 신뢰를 잃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 모든 행정 명령을 취소하겠다, 철회하겠다라고 밝혀놓고서는 조건을 달았죠.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그러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다시 뭔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복지부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뒤에서 또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전공의들에 대해서 조속히 사직을 처리해줘라. 아니, 막고 있던 게 이 정부잖아요. 자, 그러면서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 아니,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이 상급 종합병원의 수련 체계를, 이 의료 현장을 한순간에 박살낸 게 이 정부죠. 정말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각 연차별로 정말 100% 이상씩 수행해야 돌아가던 이런 의료 시스템, 수련 체계였는데 이걸 박살낸 게,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정부면서 지금 병원을 향해서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라고요. 이게 지금 매일 10억에서 3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이 상급 종합병원, 안 그래도 어려운 병원을 향해서 이게 정부가 할 소리입니까? 무책임도 세상에 이런 무책임이 없죠. 자, 이어서 조기용 장관 또 읍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한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다. 이걸 알았으면 이런 무책임한 의대 증원 지르질 말았어야죠. 이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큰 손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 국민적 재앙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 예전과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거 아무도 안 믿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행정명령 철회 결단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죠. 아니 결단이든 뭐든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왜? 각종 꼼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전공의들이 어떤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걸 다 풀어줘야죠. 복귀하든 안 하든 모든 행정처분, 모든 행정명령 다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만 아마 돌아오든가 말든가 할 겁니다. 그리고 사직서 수리 2월 말일자로 해줘야죠. 자, 그래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하면 뭐합니까? 뒤에서는 6월 4일자로 수리해주라.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부리니까 지금 수리도 안 되고 복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조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중한 근무 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전공의 협의회가 제시한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이거 언제 될지 모르죠.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뒷북이고 언제 될지 모르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7대 요구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수없이 재정 지원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의료 대란 4개월 동안 천억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빅5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있었나요? 아니, 나중에 줄 그 건보 어떤 그 급여를 미리, 그러니까 나중에 될 거를 미리 땡겨서 주는 그게 유일한 해법으로 하나 나온 게 있죠. 그 외에 재정 지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해서 수가 대폭 인상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이번에 수가 조정하는 데 있어서 1.6% 찔끔 올린 게 전부였죠. 그러니 지금 어떤 말을 정부가 하더라도 이 의료계는 신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고를 쳐놓고 전공의 복귀를 해당 병원에서 설득하라고 떠넘기고 있으니 해결이 잘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 지금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게 있을까 싶어서 들여다봤는데 여전히 똑같다, 달라질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 뭐 조롱의 댓글들이 붙고 있는데 댓글 몇 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보시면 사직 처리 원칙대로 해주세요. 2월에 낸 사직서 소급해서 수리하고 퇴직금 지급 및 4개월간 미지급으로 인한 이자 역시 원칙대로 지급하세요. 그리고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추가 수련을 하되 수련 중단 기간 3개월 초과한 전공의들은 졸속으로 수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1년 수련 인정해주면 결국은 전문성과 실력 갖추지 못한 전문의를 배출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댓글 보시면 아니 갑자기 2,000명 늘리고 어쩌고 하면서 무리수 둔 게 정부 아닌가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무리수에 명령밖에 없는데 뭘 남 탓을 합니까 장관이? 더 이상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듯 사직 처리해주는 게 맞고 전공이 없는 대형병원이 전임이든 전문의 채용을 하려고 할까? 지금까지 싼 비용으로 전공이 채용한 건데 전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더 이상 전임이 전문의가 없는 공백 사태는 어쩔 건지 장 차관 정부가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자,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으면 뭐 전부 연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 안 되죠. 전임이 더 줄어들겠죠. 나아가서 뭐 전문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던 군의관, 공보의 다 없어지겠죠. 의대생 돌아오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지금 심각한 의료 공백이 저는 계속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자, 좀 더 보시면 자, 2,000명 때문에 전공의 의대생들이 떠났는데 정부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2,000명은 손 못 댄다고 하면 뭘 자꾸 대화하자고 하냐. 자, 이제 2월에 사직서 낸 거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 안 하고 6, 7월까지 버틴 거랑 퇴직금 계산 책임은 누가 지려나? 명령 내린 정부? 명령에 따라 수리 안 한 병원? 어디 법대로 잘 되나 봅시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대란을 병원과 전공의 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 악마가 따로 없다.
자, 너희들이 사직서 제출 시점 6월로 해라 해서 사직 처리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직서 수리 명령 철회하고서도 왜 사직서 철회가 안 되고 있느냐. 자꾸 정부가 꼼수를 쓰니까 이런 거 아니냐. 네, 참 한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전공의들은 분명히 2월 달에 사직서 제출했고 너희들이 사직서 수리 안 해줘서 4개월이나 되는 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허비했다. 여기에 대한 보상도 1인당 2천만 원씩 해주고 퇴직금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이자도 분명히 지급해라. 자, 그래서 뭐 장관이 나와서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지만 아무런 해법이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참 한심하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